포천 소울읍 소재 대경중학교는 지난 7일 다목적실에서 제7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. 대경중은 이날 졸업식을 통해 고영택의 19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지난 2008년 제1회 졸업식부터 배출된 총 졸업생은 1230명입니다.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식전 행사로 준비된 이번 졸업식은 사은의 시간, 졸업장 수여, 학장 및 상품 수여, 학교장 회고사, 학교 운영위원장 축사, 포천시장 격려사, 재학생 송사, 졸업생 답사, 영상 편지 및 졸업의 노래, 교과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소나무처럼 강인하고 백합처럼 따뜻한 인간일님 능력있는 우리 대경 졸업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선생님들이 영상 편지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고 지금 사랑해주신다고 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슬펐고요. 대경중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졸업하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.